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젊은 농부입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깻잎 농사 몇 년 차입니까? 저희 다들 1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본인은 몇 년 차입니까? 저도 똑같이 그 정도 됐습니다. 예. 이렇게 젊은 농부가. 아, 저희 동네는 다들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도 하고 있어서. 예. 예. 그렇게 다들 된 것 같습니다. 예. 아. 황금알농법 대표가 전국을 다 돌았을 때 제주도 가면 밀감 농사 못 짓고 깻잎 하는 밀양 가면 깻잎 농사를 질 줄 몰라요.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마을에는? 저희도 요번에 문제가 많아서 예 그래서 연락 드렸습니다. 예. 여기가 지역이 우리 서울 경기죠? 예, 맞습니다. 경기도 여기 경기도 남양주시 조합면이고요. 예. 예, 저희는 작업해서 가락시장하고 경기 구리시장에 납품, 예, 경매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뭐 차가 1톤 트럭에 뒤에 그 호루가 쳐져 있는데 거의 본인 차로 거의 실어내는 거 이렇게 해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다 똑같은 차로 똑같이 예. 호루 작업해서 예. 그렇게 전부 다 예, 각 가정마다 이렇게 출하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장목반이 구성돼가지고 하여튼 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죠? 아, 예, 그런 장점이 예,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 이게 이제 그날 한쪽에 많이 쏠리면 물 그 가격대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깻잎 재배할 때 이렇게 그 산 위에 밭들도 있고 뭐 팽기도 있고 저 위에 밭에 노랗게 익어 있는 깻잎도 있고 이랬는데 저 노랗게 익은 거는 또 다른 종인가요? 같은 종인데 지금 저희는 전주 재배라고 해서 조명으로 재배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에 예. 저기는 조명 설치 안 해서 예. 이제 깻씨앗, 예, 들깨 씨앗을 예. 하려고 하는 거고 예, 지금 이런 것들은 예, 씨앗이 아니고 조명 예. 재배를 통해서 마지막 깻잎을 잎을 예. 한두 번 더 따기 위해서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저기는 이제 익어가고 있어서 씨앗이 생기고 있고요. 예, 이것들은 씨앗은 생기지 않고 예. 예, 이제 설이 내릴 때까지 잎을 수확. 아, 예. 계속 그 잎으로 예. 수확한다. 예. 올해 그 지금 작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다들 예. 병이 걸리고 그다음에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연락드린 거고요. 이게 점점 이렇게 악화되다 보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식으로 뭔가 계속 하기에는 회복이 조금 더딘 것 같아서요. 예. 예, 지금 이게 안 된 원인은 예. 지금 우리 농가들이 저 위에 농가는 이렇게 0.9 정도 이시량을 가지고 있고 우리 측정기 두 개를 갖다 대놨는데 0.47이고 0.4량이 나오거든요. 예. 이게 이 정도라면 이 측정기가 지금 방금 토양에 쓰던 거하고 차에 있다고 온 거하고 온도 편차 때문에 측정기가 조금 0.0 차이인 것도 거의 수치가 낮아요. 그거는 무시해도 되는데 이 농가에서는 비분이 아주 적어요. 비분이 적어서 지금 생산량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 지역 전체에 저쪽에 많이 줬다는 농가도 0.9 저 밭 가해저는 좀 비록은 몰린 자리가 1.5 그럼 비분이 작아서 생산량이 안 된다는 1차적인 거고 그 여기에 지금 잎을 자르고 나면 예. 몸속에 영양이 없으면 잎이 노래져 이렇게 안 자라요. 예. 뒤집어지면서 얇아서 그리고 올게 특히나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예. 더 이렇게 자르고 나면 힘이 없어가 노래진 상태에서 밑에 자르고 있고 예. 요 큰 놈들 자르고 나면 여기 또 커 오겠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말라 죽은 애들이 많아요. 예. 자, 왜 말라 죽었냐면 이 죽은 원인 애들은 쟤들이 잎 두께가 얇아서 뿌리가 굶어서 죽은 거예요. 지금 우리 농사지을 때는 거의 대다수가 뿌리가 비료를 주면 먹을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예. 물론 비분도 적게 줬지만은 우리는 잎에다가 영양을 안 줘서 뿌리가 굶어 죽었다. 그럼 여기가 요 정도 크가 통통하게 일을 할 만하면 잘라버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잘라버리면 얘는 먹은 게 없어요, 전혀. 뿌리가 먹은 게 없다는 거죠. 이래서 잎이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영양이 이동해서 뿌리가 뻗을 정도 되면 이미 잘라버려요. 그럼 이 깨를 뽑으면
거의 대세수가 뿌리가 샥함할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초물 때는 뿌리가 건강하죠? 예, 맞습니다. 초물, 두물, 새물 빼고는 안 나오죠? 어, 예. 근데 저희는 세 번 비고 나면 이제 시기가 가을이 다가와서 예. 가을 때문에 그런가 싶었는데 대표님 말 들으면 또 어,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이게 지금 아. 그 강원도 저 입계 요거 하는 거 그 서천천에 그 한 분 어, 봄에 여름이요. 그때 가르치셨는데 30% 정수에 가격은 가락 공판장에 1등 시세에 매일 받아요. 부추 농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500단 작업하던 사람이 700단 작업하고 가락 공판장 1등하고 그죠? 그러면 500단 하면 우리가 뭐 250단 갱비 떨고 나면 우리가 250단밖에 안 남는데 700단 뺀 거는 250단 떼고 나도 많이 남아요. 약 그러면 한 200개 더 늘어나는 거 500에서 200개 늘어나는 게 약 한 80% 정도 경제적 소득 효과 나와요. 경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럼 이 우리가 입계 여기에서 경제적 손실 수익을 내자면 비분 이 시량이 사계절에 맞는 봄에 심을 때 1.0에 심어서 여름에 우리가 재배할 때 1.5 정도 한여름에도 이 시는 1.5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한 1.7까지 먹어도 돼요. 1.7, 2.0. 이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예.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날 건데, 예. 그,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물 공급을 쿨러로 하기 때문에 잎이 살이, 영양, 이동 양만큼 살이 빠져요. 예. 근데 올해 비가 많이 오니까 더 작황이 나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왜? 잎에 있는 영양소가 뿌리를 이동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잎에 영양을 생성할 수 있는 일조량이 부족해서 탄수화물 생성을 못했던 잎이 탄소 동화작용 탄수화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영양을 줬더라면 잎에 영양 공급을 했었더라면 잎계 같은 경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설탕 농도를 그 높여도 괜찮아요. 예, 골드그린 물을 많이 뿌릴 때는 60cc가 아니고 80cc를 올려도 괜찮아요. 골드그린 60에서 80에다가 예. 설탕을 물 한 마리 20리터에 300g 써도 괜찮아요. 올려도 괜찮아요. 300g 써도 괜찮아요. 요게 한 그 한 뭐 근 800g 써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을까요? 예. 제주도에서 그 양배추 육무에 800g 쓰는데 이상이 없어요. 대표님 지금 여기 저희는 이씨값이 낮기 때문에 추비를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겁이나 추비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걸로 연면시비를 하게 되면 색상도 다시 영양을 찾아서 돌아올까요? 돌아와요. 아 추비를 안 해도요? 예 추비를 안 해도 돌아오는데 예. 그거는 크기가 편폭이 적기 때문에 서춘천에서 그 부추가 이씨가 0.3, 4가 안 됐거든요. 예, 예. 근데 최상품이 나와요. 잎이 노화가 안 되고. 아, 이씨값이 낮아도요? 예, 낮아도 되는데, 이씨값이 낮을 이유가 없죠. 측정기인데, 이제 측정을 해서 이씨값을 맞춰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이씨값은 측정기에서 측정 이씨값을 맞추고, 예. 그 다음에, 연면시와, 그리고 여기 쿨러가 이렇게 띄엄띄엄 있으면 예. 안 자라요. 이게 이제, 이게 밤에 전조를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일조량을 늘려서 이제 꽃을 안 피우는 건데 이 전조는 제대로 하는 건 맞는데 예. 이거 쿨러를 돌릴 때 예. 정확한 양이 같이 평균치가 먹어야 되지 그 이하로 적게 먹으면 이게 그 자라고 안 자라고 편폭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쿨러를 돌리기 전에는 예. 비가 오기 전에는 꼭 연면시비를 해서 잎을 먼저 살을 찌워야 된다는 거죠. 잎이 살이 빠져서 생산량이 적은 거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생산량을 넓히는 거는, 제일 큰 게 늘릴 수 있는 거는 잎밖에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이게 잎이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초물 빌 때하고 지금하고는 영 다르죠. 두께도 예. 얇고, 향도 별로고. 저희는 그냥 노화가 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회복할 수가 있었군요. 예, 똑같아져요. 아. 그 밀양 쪽에는 깻잎 기술을 가르쳐주면 예. 깻잎을 따로 따질 못해요.
여기도 지금 우리 재배 면적의 예. 30% 정수는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리고 시장 가격에서 예. 30% 정수의 시장 가격이 예. 10% 가격을 상품 지뢰에서 호가해요. 그러면 생산량이 약 40% 나오고 우리가 그 기본 자기 생산비를 제공하고 수익을 보면 약 85% 정도의 순수익 효과가 늘어나요. 그 100만 원 벌어도 한 180만 원 벌 수 있다는 거죠. 약 그 두 배에 가까운 생산상이 생산 수익이 늘어나요. 순수익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품질은 품질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는 거죠. 이 시량도 지금 자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 측정기를 사서 이제 알한 거지. 몰랐습니다. 사기 전까지는 비료를 너무나 작게 줬다는 거 몰랐죠? 예, 몰랐습니다. 예, 비료 값이 낮아서 예. 농사가 안 되는 거죠. 예, 비료를 기준값이 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제 작업은 기본에 두고 예. 그다음에 연면 시비의 목적은 골드 그린 두 번에 골드 칼라 한 번. 그린 두 번에 칼라 하나요? 예, 그러면 다른 칼슘이나 그런 게 안 써도 정확히 맞아진다는 거죠. 이게 가령 물을 뿌리는 양을 해줄 수 있다면 예, 예. 하루에 물을 두 번 뿌리고 예. 여기 그 조건을 그 이랑 사이를 조금 간격을 우리가 요런 사이 한 이랑을 좀 적게 뱀다 해도 요걸 예. 좀 망가지더라도 여기 한 골에다가 그 우리가 연면 시비할 수 있는 호수를 예, 예. 하나 펴놔버리고 예, 예. 거기다가 연면 시비해준다면 물을 그 하루에 두 번씩만 뿌리면 이틀 내지 3일에 한번 연면 시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생산성이 30% 정수하고 예. 잎이 두껍고 향이 좋고 맛있고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럼 가락 공판장에서 1등 하는 게 지금으로서도 일주일 안에 1등 할 수 있어요. 1등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저 영양이 워낙 없으니까, 예. 골드 칼라부터 먼저 뿌려버리면, 예. 예. 골드 칼라, 여기 그, 물 20리터에 60에서 80 정도를 넣고, 예. 설탕 예. 한 200g 정도 넣고, 200g 넣고, 요거 요즘은 지금 이슬이 많이 오죠. 예, 저희 이슬 많이 있습니다. 예, 저녁에 살포를 하고 이슬까지 맞으면 예. 효과가 아주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루에 한 번씩 살포해도 괜찮은 거죠? 안 되죠. 안 되나요? 예, 맹물은 요거 한번 연면 시비 한 번에 예. 쓸 수 있는 양이 한 맹물을 이틀 내지 3일을 뿌릴 수 있다. 정말요? 예, 그러면 우리가 3일에 한 번씩 연면 시비 한다고 봤을 때 예, 예. 한 달에 우리가 뭐 500짜리를 10번을 뿌린다 보는 것 같으면 500리터 저거를 한 달에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비용 들고 설탕값 얼마 정도 드는 것 같으면 생산이 30% 늘어나고 총 수익은 약 80%가 더 늘어나요. 80몇 프로가. 그럼 엄청난 돈이 늘어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5번을 연간 수확한다면 355, 1.5회가 더 늘어나가지고 6.5회 정도를 수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부가적으로 가격 상승 효과가 10% 나와요. 그러면 약 7.몇% 우리가 50에서 7.1대 정도 7.1 정도의 생산량이 상상 효과가 나오고 경제적 소득 효과는 약 80몇 프로가 더 늘어나요. 엄청나죠? 근데 그 유튜브 봤을 때는 하루에 한 번씩 뿌리는 것도 있던데. 그거는 왜... 하루에 한 번씩 뿌리가지고 수확을 늘리려면, 예. 그 정식했을 때 어린 거에서는 그래 해야 되고, 큰 것들은 그래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예, 그 얘는 시간도 자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정식했을 때는 육묘라든지 어린 것들은 이동량을 적게 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잎이 굳어 있고 단단한 것들은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뿌리로 내려가는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연면 시비를 저녁에 하고 낮에 맹물을 뿌려주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나쁜 얘들을 살리내려면 밀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 이게 노랗탱탱으로 뒤집어지가 있고 해딱 까디비고 노란 경우가 있죠. 예, 예, 맞습니다. 요런 거. 예. 요런 건 어떻게 살리냐면 예. 요렇게 노랗게 되고 해딱 까디비진 거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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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예. 되면 거의 죽어요.
요렇게 돼가 노랗게 되면 죽죠. 예, 예. 그리고 요렇게 배 뿌려 요 밑에서 죽어버리잖아요. 노랗게 된 것도 얘들이. 그래서 요소를 뿌렸는데 더 죽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요소를 뿌려서 죽은 게 아니고, 예, 예. 어, 이제, 에, 그게 베고 나서 밑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요 위에 잎이 예. 그늘을 지우고 얘가 얘 작은 애가 영양을 못 만드는 상태에서 예, 예. 맹물을 뿌리버리니까 여기 자랐거든요. 예, 예. 자라면 잎이 위에가 더 그늘이 지면서 노랗게 잎이 탄소 동화작용해가 영양을 생성해 뿌리를 못 때려주니까 이제 물을 뿌리면 맹물이 뿌리로 가는 거죠. 잎은 진녹색이나 이렇게 진한 염록소를 가져야 이게 광합성을 해서 진한 색을 가져야만이 물을 뿌려서 물이 영양소를 뿌리 이동하는데 자 노란 거는 영양소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물을 뿌리면 잎이 더 얇아져서 맹물이 내려가요. 잎 속에 영양이 없는 상태에서 영양이 없는 상태에서 잎으로 물을 흡수하게 돼요. 그러면 뿌리가 맹물을 먹은 거죠. 잎에 영양을 먹어서 뿌리가 자랄 게 잎이 노란 거는 영양이 없어요. 맹물을 먹은 거죠. 그 원인은 우리는 잎으로 영양제를 안 주기 때문에 잎이 살이 계속 빠진 상태에서 생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지수를 뿌리기보다는 먼저 영양제를 줘서 일단은 그렇죠. 그런 거는 거 살릴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연면시비하고 낮에 물 뿌려주고 하루에 한 번씩 연면시비하고 대기 급한 것들은 예. 이 깻잎 따다가 잎이 뒤집어지고 예, 예. 완전히 이렇게 노랗게 되고 뒤집어지고 안 좋은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 아침에 영양제 주고 아침에. 낮에 물을 네 번 정도 이상 뿌려주고 예, 예. 저녁에 또다시 영양제 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영양제 주고 또다시 맹물 하루에 네다섯 번 뿌려주고 그렇게 며칠만 하면 벌떡 깨어나요. 결국에는 여기 있는 영양소도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노랗게 뒤집어져도 예, 예. 요 영양소는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동한 만큼 보충을 해줘야 돼. 그 뿌리는 항시 지상부의 영양을 먹어야 되지 비료를 먹는다고 뿌리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산량이 감소했던 거는 잎 두께가 전반적으로 얇았다. 그러면 지상부로 베기 때문에 잎을 두께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건 잎으로 영양 공급원 밖에 없어요. 아, 그런 다음에 조금 얘가 튼튼해지면 그때 요소를 뿌려서 이씨값을 높여주면 되나요? 비료는 언제든지 들어가도 괜찮아요. 아, 언제든지. 예, 비료는 이게 우리가 베고 난 다음에 잎이 작을 때 뿌리고 흔들어버리면 밑 예. 내려가죠. 아. 그래 주는 건 관계없어요. 근데 아. 우리가 비료를 갖다가 요소만 주면 예. 생식 기능에 칼이가 부족해지면 얘가 부드러워요, 너무. 아. 그러면 NK라든지 예. 예, 그리고 그 완효성 비료를 좀 줘가지고 아, 그때서야? 아. 완효성 비료를 중간중간에 좀 줘놓으면 천천히 녹아 나와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얘를 갖다가 정식할 때 그 예. 100평당 요소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 요소 한 포 아. 예, 그럼 우리가 100평당 비료를 심을 때 여기 많이 안 쓰죠? 한 포 정도 쓰는 거예요? 100평당 한 포 정도는 예,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그걸 아예 요소를 쓰자는 거죠. 예, 저희는 예, 맞습니다. 예, 요소를 쓰고 기비료, 밑비료를.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밑비료 예. 요소 쓰고 거기다가 완효성 코팅비료. 아... 그걸 한 포를 더 써놨자는 거죠. 아... 그러면 그거는 천천히 녹아가지고 우리가 예, 예. 없어질 점에 다시 영양을 공급되는 거죠. 저희는 대충 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씨앗이 발화가 되면서 다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속효성에 의해서 예. 그게 씨앗이 다 죽는 원인은 예, 예. 살짝 가물면 표면에 그 물이 많으면서 땅 속에 있는 비분이 위로 올라와요. 예. 소금을 말릴 때 위에서 말이죠. 예, 예. 물이 건조되면 뿌리에 땅에 있는 수분과 함께 비분이 위로 올라와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쿨러를 잘 돌려서 표면에 함수량만 맞추면 표면에 이식 안 올라가요. 쿨러, 아. 쿨러가 우리가 띄엄띄엄 해놨기 때문에 다 죽는 데는 죽고 안 죽는 데는 안 죽겠죠. 아, 비료를 그렇게, 아. 근데 이제 속효성 비료를 요소를 두 포로 줬다면, 예. 일부 장애가 있을 수가 있는데, 밑비료를. 예. 아. 요소는 녹고 단 한 번에는 안 녹아요. 아. 천천히 녹죠. 그러면 천천히 우리가 기본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다음에 이제 또 요소 투비할 때도 예, 예, 예. 일부는 우리가 완효성 비료를 같이 뿌려주는 거죠. 한 3개월, 4개월 가니까. 그래 중간중간에 이 실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요소나 NK 비료를 주비로 쓰던 거를 예, 예. 완효성 비료, 코팅 비료를 써놓으면 우리가 비료 주는 시기를 놓치더라도 비료량이 늘어나 있죠. 예, 그런 그 이제 방법이 이제 결정돼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방법에 우리가 조금 모순이 있다는 거죠. 사용 방법. 농자재는 많이 나와 있으네. 우리가 이도 저도 방법을 못 찾아서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지역에 깻잎 농사가 지금 제가 잠깐 이야기한 정도라도 기술력 차이가 나죠. 확연히 차이 나죠. 그 코팅 비료는 들어봤는데요. 예. 뿌리면서 저희는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보니까 표면에 있는 그 예. 생기 그거를 예.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예. 있고. 예. 어릴 때 죽었던 거는 예. 표면 이시 때문에 죽어요. 그게 짧게 올라가요. 그거는 아주 짧은 시간에. 살짝 건조해지면 표면 이시가 올라가요. 저희는 그냥 뿌리고 아무런 것도 안 하거든요. 비가 오기 전까지는. 예. 아, 그러면 앞으로는 그거 표면만 살짝 맞춰주면 장애는 해결할 수 있는 없죠. 거죠? 없죠. 어릴 때 우리가 씨앗이 발화돼가지고 그 씨앗이 잘 결주가 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안 쓰고 말라 죽는 거. 예. 그거는 우리가 쿨러를 정확히 설치해서 표면의 함수량만 맞추면 지금 우리가 쓰는 비료 양으로서는 타 죽지는 절대 안다는 거죠. 우리가 비료를 많이 줘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예. 그 비료가 물이 살짝 마르면서 비분이 올라간 거죠. 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예전 방법으로 돌아갔거든요. 예. 예. 아, 해결할 수 있었던 건데. 예. 그거 이제 그 우리가 예. 심자마자 예, 예, 예. 바로 심자마자 쿨러 설치해야 되죠. 예, 예, 뭐 예. 씨앗 발화 관계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예, 예. 쿨러를 설치하고. 생산량을 향상시키게 되는데 예. 우리가 쿨러를 설치 안 했다는 거죠. 그 지금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예. 이 여기에 농가들이 예. 깻잎을 생산했을 때 예. 품질이 그래 좋지 않다는 거죠. 향이 나고 맛이 나고 때깔이 나야 되는데 예. 예. 이게 제대로 깻잎은 맞으나 예. 제대로 풍미가 부족하다. 원인은 잎 두께가 얇다. 그리고 비분량이 적다. 그리고 제대로 영양에 대한 관리 방법을 제대로 익혀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지금 얘가 지금 큰 애들 요거들이 다 지금 베면 베질 거죠. 예, 맞습니다. 요 애들이 싹싹 베면 다 베질 건데 얘를 베고 나면 예, 예. 밑에 애들이 먼저 요 노랗은 얘들이 이제 또 커오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얘가 예. 잎에 있는 영양이 잘리고 나면 이렇게 돼가지고 안 자라요. 왜 그러냐면 요 영양이 뿌리로 가서 몸속에 들어 많이 잔재해 있지 않다. 그러면 뿌리까지 영양소가 없다는 거죠. 가령 이런 지금쯤에서 깨를 뽑으면 뿌리가 뽀얀 폭이 하나도 없죠. 전 다 뿌리가 샥 하면 져요. 저희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시기가 지나서 그게 아니었군요. 저 잎 두께가 얇아서 예, 예. 뿌리가 영양을 공급을 못 받는 거죠. 잎이 두꺼우면 뿌리 잎에서 이동량만큼 뿌리는 영양 공급 받았기 때문에 예. 뿌리는 건강해지죠. 그런데 이게 노화 이게 밑에서 가을 되면 밑에서 말라 죽은 게 엄청 많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씨를 달게 뿌리죠. 이게 죽어도 될 만큼. 예. 예 지금 이게 여기 제껴 보면 이게 말라 죽은 것도 엄청나잖아요. 저희는 당연한 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아니었군요. 예. 죽어도 큰 관계는 없는데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가지가 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안 죽어도 가지가 배가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큰 관계는 없는데 예. 예. 이게 그런 그 원인이라는 거죠. 그 앞으로는 그 골드 그린 골드 칼라는 예, 예. 영양원이 아주 좋습니다. 그걸 많이 제가 홍보를 안 할 뿐이지 예, 예. 거기에다가 설탕, 설탕 백설탕 예. 꼭 사용하시고 잎 두께가 예. 얇아서 좀 부족해지면 예, 예. 염화 가리를 써도 돼요. 가리 써도 돼요? 예, 가리를 써도 되고 소금을 돼요. 아마 여기는 아마 앞으로 소금을 쓰자고요. 소금을 쓰면 소금은 마르면 예. 그 입자만큼 남은 거는 크기 양이 적어서 100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균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소금이에요. 어... 맛도 있어지고. 써도 되나요, 정말? 예, 소금 간을 하면 멋이든 짜끔하면 맛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 식물이 가리 성분을 써나 소금을 써나 같은 효과가 나와요. 아, 정말요? 예. 물 한 마리에 한 40g 정도 쓰자고요. 40g 정도 써서 네네. 앞으로 우리 우리 남양주에 여기서 나오는 깻잎이 가락공판장에서도 최고 명품이 되고 네네. 여기 우리 지역에 그 수익이 늘어나서 지금 하고 있으나 네네. 사실은 조금 여거 우리가 경제적 지출량보다도 수익이 좀 아쉽죠. 근데 우리는 지출은 매년 몇 프로 이상 상승하는데 수익은 뭐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잖아요. 예,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제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어쨌든 뭐 그런 몇 가지 이유로 점점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아, 그래서 네. 지금 이게 아주 수월하고 뭐 조그마한 밭에 심어도 되기 때문에 예, 이게 그 우리가 크기 많은 경쟁력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농가에서 재배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재배 기술력, 재배력이. 재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재배력만 우수하다면 이거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배력이 우수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더 많은 방법을 잎을 살을 찌우는 기법을 더 배워야 되겠다. 그래야만 뿌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골드 그린 골드 칼라를 쓰면 잎이 살이 쪄서 예. 우리가 원했던 최고의 상품이 나와요. 나오고 충분하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아마 일주일 안에 가락에 1등은 나올 거예요. 연면십이 요게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하면 일주일 되면 두 번에서 세 번까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완전히 바뀌어요. 아, 오늘 연면십이 하고 내일 아침에 물 뿌리면 얘는 바뀌어요. 물은 얼마나 뿌려야 되는 건가요? 잎이 촉촉이 젖을 정도로. 그 정도만, 이슬이 예. 이렇게 눅눅하게 많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정도도 괜찮은. 그렇죠. 아, 그것만 돼요. 예, 그래서 그 정도만 써도 잎이 자라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영양, 수분 함수량이. 땅속에 수분 함수량은 얼마 정도 있어야 되나요? 땅속에 수분 함수량은 약 한 지금 여기 24%밖에 안 되는데 예, 예, 예. 24%에서 한쪽에는 기계는 29% 나오는데 예. 한 35%가 나와야 돼요. 35 정도 되나요? 예, 아. 35%. 근데 이제 밭 입구열에서 요 좀 낮은데 예. 그런 그 20 값에 대한 생산량. 예. 지금 요런 잎들도 지금 얇아 가지고 하염없이 얇거든요. 노랗게 해 가지고. 아, 그래서 예. 병충해가 바로바로 오더라고요. 예. 예. 잎 두께가 얇으면 예. 그 잎이 웃자람이죠. 영양이 없어서. 아. 얇고 그 빈약하다는 거죠. 그런 거는 질병이 따라요. 그 골드 그린 영양이나 골드 칼라에 예. 탄수화물 설탕을 공급하면 잎이 단단해서 어지간하면 병을 안 해요. 하우스 오이 같은 경우에는 흰가루병을 골드 그린 설탕 안 생겨요. 흰가루가 왔다가도 다 달아나요. 아, 정말이요? 예. 우리가 초물계에서는 이거 초물 두물채 별 때까지는 예. 병이 하나도 없죠.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잎도 두껍고 향기도 좋고. 향기는 정말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 가락 공판장에 가면 정대 최고시시 다 주죠. 예, 맞습니다. 예. 그때는 똑같이 니네 할 것 없이 막, 근데 막 최고급 다 받아요. 세 번째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두 번째 빈 사람은 1등을 받고 세 번째 빈 사람은 2, 3등을 받아요. 가격대가 뚝 떨어져 버리죠. 그 차이죠. 예, 그래서 그때 이게 어릴 때 그는 자기 잎을 가지고 뿌리가 영양 공급원을 받았으나 예. 지상부를 자르면서 몸통 안에 있는 영양소가 거의 소멸돼 버렸죠. 앞으로는 그 여기에 그 우리 그 박 대표를 통해서 농가의 농한기 그 영농 뭐 한 번씩 그 뭐 자담회를 하든 이래서 제가 여기까지도 이제 길을 알아놨으니까 제가 무료 강의를 해서 이 지역에도 그 수익이 늘어나고 농가가 그 뭐 가락공판장 1등도 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 황금알록목도 표로서도
최선을 다할 수도 없도록 하고 이 젊은 농부들의 그 힘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